안녕하세요. 돌집사 TV입니다. 자, 오늘은 환물 운송작전 이제 마지막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양이 좀 많은 편인데 사실 좀 쉬운 문제가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어떤 유형별이 나오는지 이제 그것들을 좀 위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이 거래를 중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 1번 종업원의 불친절, 2번 제품에 대한 불만, 3번 경쟁사의 회유, 4번 가격이나 기타. 뭐다 맞는 내용인데 정답은 1번 종업원의 불친절로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의 용어로 맞는 것은? 자, 이렇게 있는데 정답은 2번 전사적 자원 관리입니다. 그래서 효율, 자원의 효율이라는 얘기 나와 있기 때문에 자원 관리라는 걸로 연결해서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3번 물류 관리의 기본 원칙 중 SL, 3S, 1L 원칙에 대한 설명 중 3S 아닌 것은? 자, 먼저 보시면은 신속하게, 안전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공급망, 갑자기 뭔가 공급망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물류와 함께 유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시장, 2번 운송, 3번 금융, 4번 상류.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상류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물류의 기능 중 포장 기능에서 포장의 구분이 아닌 것은? 자, 1번 단위 포장, 2번 내부 포장, 3번 외부 포장. 4번 일괄 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 포장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4번 일괄 포장은 포장의 구분이 아니다. 아예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다음 중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기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뛰어난 통찰력이나 영감의 바탕을 두는 물류 전략은 무엇인가?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를 좀 아신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보시면 좀 문제를 풀기가 쉬워지세요. 액티브는 좀 활동적인 것 같죠. 크래프팅 넘기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시스템 중에 중심의 물류 전략. 자, 그리고 프로 액티브 물류 전략. 정답은 2번 크래프팅 중심의 물류 전략이라는 여기에 들어있는 통찰력이나 영감 이런 부분들이 다 크래프팅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2번 크래프팅 중심의 물류 전략으로 유출을 하시면 되고요. 자, 물류 계획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물류 체계 링크와 뭐뭐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로 추상화하여 고찰하는 것이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맛이 아니죠?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모드, 2번 노드 채널 공급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인 노드라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다음 문제. 물류 관리 전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서 전략적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코스 중심, 2번 제품 효과 중심, 3번 기능별 독립 수행, 4번 전체 최적화 지향. 그래서 정답은 4번 전체 최적화 지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물류 전략의 8가지 핵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전략 수립, 고객 서비스 수준 결정을 하는 거죠. 2번 구조 설계, 공급망 설계, 로지스틱스 네트워크 전략 구축. 3번 기능 정립, 창고 설계, 운영, 수송 관리, 자재 관리.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4번 인력 관련 비용 관리. 자, 여기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8가지인 거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두 개를 추가를 한다면은 8개를 맞춰지는 경우가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풀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문제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찍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4번으로 숫자를 세서 풀어보는 단순한 방법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화주 기업이 고객 서비스 향상, 물류비 절감 등 물류 활동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공급망상의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대한 업종을 뜻하는 용어는? 자, 이거는 정답 제3자 물류업입니다. 제3자 물류업이라는 게 이제 유통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3자 물류업이라는 단어에 좀 친해지시는 게 좋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제3자 물류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똑같은 문제 또 나옵니다. 자, 제3자 물류가 도입된 이후로 잘못된 것은 1번 자가 물류 활동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2번 물류 자회사에 의한 물류 효율화의 한계, 제3자 물류가 물류 산업 고도화를 위한 돌파구가 된다, 제2자 물류의 비용이 축소되는 것의 세계적인 조류임. 자, 여기서 갑자기 제2자가 주어로 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번으로 문제를 정답을 유출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문제를 전부 다 외우는 건 사실상 너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편법이지만 그 편법을 잘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합격의 핵심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중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의 제4자 물류의 4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번 재창조, 2번 전환, 3단계 이행, 4번 재수정. 그래서 정답은 4번 재수정이 아니라 실행. 실행이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외워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물류 시스템 구성에서 수 배송의 개념 중 배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단거리 대량 화물의 이동, 2번 고객 고객 간의 이동, 지역 내 화물의 이동, 다수의 목적지를 순회하면서 소량 운송. 자, 여기서 일단 소량 운송, 그리고 단거리 대량, 그 지역 내 화물의 이동, 이런 내용들이 얽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 고객과 고객 간의 이동을 우리가 배송을 해준다라고 헷갈릴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수송과 배송의 개념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간격을 조정함으로써 시간, 가격 조정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 활동의 안정과 촉진을 도모하는 용어는? 자, 정답 1번 바로 보관입니다. 자, 먼저 정보, 하역, 유통, 가공 같은 경우에서는 시간적 간격을 조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정보는 이미 정해져 있고 하역도 정해져 있고 유통, 가공도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상하차의 시간을 조절을 해서 이제 배송과 그런 경제 활동의 안정과 촉진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물류 시스템의 기능 중 작업 서비스 시스템의 분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런 부분들 나왔다면 무조건 외워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 유출을 할수 없는 문제들은 답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정답은 수발주, 수주발주. 수주발주는 작업 서비스 시스템의 분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물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물류는 기업 경영의 열쇠이 있다. 맞는 말이죠? 2번, 물류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자, 3번, 물류의 개선 효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편. 4번, 물류의 범위는 넓고 실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도 만일에 보시면은 자, 긍정,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긍정과 부정의 차이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인데, 자, 기업 경영의 열쇠이다. 긍정적이죠?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거를 부정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서술어로 보시면 돼요. 많다. 좋은 거죠? 개선 효과는 눈에 잘 띄지 않는 편이다. 잘 띄지 않는다. 부정이 나왔죠? 물류의 범위는 넓고 시세는 없어서는 안 된다. 자, 없어서는 안 되니까 긍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3번으로 유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억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찍을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향상시키시는 게 이제 합격에 가까워지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의 뉘앙스 한번 꼭 짚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공급망 관리. 이런 어려운 용어가 나왔으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1번 공급망은 이렇게 프로세스를 재구축하고 업무 협약을 맺으며 공동 전략을 구사하게 된다. 자, 이렇게 내용이 길죠? 이렇게 내용이 길면 사실상 우리가 외우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망 관리는 수직 계열화와 같다. 틀렸죠? 수직 계열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정답을 외워주는 게 오히려 더 공부를 하신 시간에 효율적인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SCM의 개념 틀린 것은 수직 계열어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주파수 공용통신 TRS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행할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서비스로 틀린 것은, 자, 이런 용어도 마찬가지로 나왔다 하면은 이제 외워야 한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이제. 자, 정답은 자동 원격 통신. 자동 원격 통신은 TRS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외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기가 짧기 때문에 같이 봐주시면 더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통합 판매 물류 생산 시스템을 도입해서 급변하는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업 제휴를 의미하는 용어는, 자, 보시겠습니다. 벤처기업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벤처기업은 아니겠죠. 상장기업도 주식이 관련된 얘기니까 아니겠죠. 그리고 가상기업과 한계기업을 우리가 조금 생소한데, 이둘 중에서 일단 정답은 가상기업입니다. 정답은 가상기업인데, 가상기업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유출을 할수 있다라는 거는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건 뭔가 좀 부정적으로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기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상기업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의 뉘앙스를 읽히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자주 접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린 사실 외우는 것보다 찍는 게더 중요한 시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잘 보셔야겠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거래 시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재고 품절 수준, 발주 정보, 주문 사이클, 2번 배송 촉진, 환적 시스템의 정확성, 3번 발주 편리성, 대체 제품, 주문 상황 정보, 4번 설치, 보증, 변경, 수리, 부품, 제품의 추적.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인데, 거래 후 요소에 해당됩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찬가지로 문제의 뉘앙스를 보시면 더 좋아요. 자, 전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는 사실상 찍기의 뉘앙스가 들어갔었죠. 다 똑같은 네 글자이고, 그리고 모르는 기업 두 개에서 우리가 문제를 유출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아예 유출을 할수 없다. 긍정, 부정으로 나눠서 찍을 수도 없는 경우에서는 정말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가장 긴 지문을 선택하는 찍기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셔서, 아, 지금 이렇게 문제가 기니까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받아들이시면은, 이 문제의 뉘앙스를 오히려 읽기가 더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찍기 방법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는, 아, 가장 긴 거라도 찍어보자, 라는 식의 찍기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영상부터 이제 세 번째 영상까지 계속 보시는 분들은, 제가 찍기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 종사자가 택배 화물의 배달 순서를 계획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관내 상세 지도를 보유한다. 순서에 입각하여 배달표를 정리한다. 우선적으로 배달 구의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 배달표에 나타난 주소대로 배달할 것을 표시한다. 이거 같은 경우는 굳이 찍어본다기보다는 문제 정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정독을 해보면은 우선적으로 배달할 고객 위치는 표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굉장히 조금 어불성설이죠.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또 긍정 부정으로 나누기 찍기 방법으로 해봐도 다 긍정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않는다라는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찍어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 않는다를 여기다 쓰면은 가장 긴 지문이 되죠. 그러면 가장 긴 지문 찍기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푸시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운송 중에 중간 지점 운전자만 교체하는 수송 방법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죠. 다 수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럼 찍기가 힘들겠죠. 가장 긴게 일단은 바꿔 태우기 수송이네요. 그렇지만 뭐 긍정 부정도 없고 일단 가장 긴 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3번으로 찍어주는 게 확률이 높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는 외워야 된다. 외워야 하는 부분이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이어타기 수송이다. 교체를 한다고 해서 바꿔 교체라는 거 바꾸다라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선택하시면은 틀리실 수 있게 만들어 놓은 함정 문제인 거죠. 함정 문제는 무조건 외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이어타기 수송으로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내 화주기관 물류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자, 각 업체의 협조적 물류기능 보유, 각 제3자 물류기능 약화, 시설 업체가 표준한 미약, 물류 전문 업체 물류 인프라 활용도 미약. 자, 이거는 우리가 정말 모른다 해도 맨 처음에 긍정, 부정 찍기 방법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혼자 긍정이죠. 나머지는 다 부정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한 개, 제일 소수의 의견을 보기를 찍어보는 연습을 했었죠. 근데 1번, 정답이 공교롭게도 1번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찍기 방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먼저 보기만 봐도 이거는 외워야 한다. 외워야 하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문제 읽어볼게요. 택배 운송 등 소형 화물 운송용의 집배 차량은 적재 능력, 주행성, 하역의 효율성, 승강 용이성 등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요청에 응해서 출하한 차량의 명칭은, 자, 여기서는 정답은 델리베리카입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야겠죠. 하면 그냥 외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미 트레일러, 덤프트럭, 합리화 특장차에 대해서는 내용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는 델리베리카를 찍어보시는 게 어쩌면 또 도움이 되실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총 이제 마무리해서 정리를 드리자면은, 이런 문제 공부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외우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렇게 해서 더 중요한 거는 찍기 요령입니다. 찍기 요령. 찍기 요령. 아이고, 찍기 요령이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찍기 요령 첫 번째, 긍정과 부정을 나눈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먼저 찍어 보시고요. 두 번째, 이게 답이 없다. 이렇게 해도 다 똑같다.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가장 긴 지문. 긴 지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모르는 단어. 다른 거는 어떤 정도, 어떻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예를 들면 트레일러는 내가 어떻다라는 개념이 드는데, 덤프트럭이랑 만약에 델리베리카가 헷갈려요. 그러면은 적어도 이두 개에서 보기를, 선택지를 두고 찍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합격을 할때 사실 정말 많은 문제를 찍었어요.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은 총 80문제 중에서 한 20문제를 풀었고, 나머지 60문제를 정말 찍었습니다.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 찍었다라고 하지 말고 뭐 한, 여기서 한 30문제는 제가 정독으로 푼것 같아요. 정독을 해서 내용 문제를 이해하고 보기를 이해를 해서 풀었어요. 나머지 부분을 찍었는데, 오히려 그 찍은 부분에서 많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을 만큼, 찍기 유형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도 다 공부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아, 이 찍기 요령으로 한번 풀어봐야겠다 라는 거를 꼭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모두 다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